이쪽에 지금 이모 쪽으로 해가지고 줄이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내리는데 이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어머니 때 지나가가지고 그 우대에 이런 신당 같은 거나 이 뭐야 촛불 같은 거 이런 거를 모셔놓고 무속 행위를 했던 그런 할머니 성수가 계신다 그런다. 이 집안에. 그거는 찾아볼 일이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현세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 인간들이 지금 자손들이 살아갈 때그 길을 그 줄을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기에는 줄이 많이 뻗쳐 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 불도가 센 집안인 거를 이제 떠나가지고 방울부채를 흔들었던 벽장 속에다가 넣어놨다든지 몰래 무속 행위를 했었던 할머니가 있다. 이 집에 할머니가 둘입니다. 우대에. 예, 맞습니다. 네, 그 할머니 하나가 벽장 속에 가둬놓고 이런 무속 행위를 했더랬습니다. 어디 징을 들고 이렇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는 불리지 못했으나 이런 무속 행위를 했는 그 할머니 하나가 계속 들어온다. 들어오면서 제사를 지낼 때그 사람 몫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챙겨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굉장히 천대했다 그런다. 환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을 내치고 그랬다 그래. 그리고 한의스러웠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그 할머니 하나가 들어와서 너를 사지육신을 멀쩡하지 않게 만들고 너를 이 줄을 가게 하고자 이 길을 가게 하고자 했으니 니는 신의 벌전이 분명하다. 이모가. 그리고 이 집안에 지금 운전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에 옛날에 뱃길로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어디 왔다 갔다 벤나루터에 보침지고 다니면서 장사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굉장히 그런 몸으로 굉장히 봉사도 많이 했었어야 됐고 굉장히 가물도 많았더랬고 그래 해놓은 것 치고는 인간이 움직이는 것 치고는 금전이 전혀 없다. 이거는 그 할머니의 벌전으로 인해 가지고 신의 줄로 네가 신의 타격을 입었으니 그 신줄을 걷지 않으면 생명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수명이 오래 그러니까 갑자기 뭐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꾸 무거워지고 말도 안 되는 약을 먹어도 약발이 듣지 않는다 그런다 너희 집에. 너 약발이 듣지 않아. 그 할머니가 다 토해내게 하고 전부 다 뼛속으로 오장육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더 좋아지지도 않는 기로에 섰다. 제가 안 좋은 네. 겁니다. 기로에 섰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많이 나았는데, 예. 얼마나 나았어요? 많이 심해 지금보단 더 했어요? 엄청나게 한 7, 8년 동안 너무 안 좋았는데 지금은 모두가 너무 정신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완전 엄청나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살아났어요. 좀 안정됐고. 다행입니다. 이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진전도 안 되고 그렇다고 속도를 놓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 지금 상태예요. 그래 신이 어떻게 해볼까? 지금 계속 너를 쳐볼까? 어떻게 하다가 지금 머물렀어. 갑자기 중지됐단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죠. 제가 잘 알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런 집을 오게 하고 너를 불공을 들게 하고 예. 그죠? 이렇게 하면서 너를 교육을 시키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좋다. 무당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래 신줄을 거둬주고 모르면 몰랐지만 그 할머니의 노자가 가서 그렇게 그 할머니가 한이 돼가지고 너를 갖다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한을 풀고 원을 풀어주는 게 너한테는 오래 살 길이고 평탄할 일이고 그렇다. 궁금한 거요. 대주 뭐합니까? 저 농가에 비닐하우스 같은 거, 농가 신랑, 신랑. 창고, 예, 창고 그런 건축 높은 데 올라가고 그런 예, 그런 거요. 운전해가지고 다니고 보침지고 다니고 막 이게 위험한 일 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예. 제 아들이 케이크 서비스 사업 그런 거를 해요. 너 오토바이 운전하고 맨 그런 거 하고. 운전하고 다니고. 예. 그거는 아니야. 쯧쯧쯧쯧 혀를 끌끌 찰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우대에 있다 보니까 자꾸 뭐를 갖다 옮기게 되고 나룻배 타고 막 댕기면서 막 여기에서 여기 팔고 여기에서 여기 팔고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집에.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어라 했고 그랬으니까 조금 여기에서 침체돼 있을 때 뭔가 좀 뭐라 그러죠?
아, 이제는 좀 살만한데 좀 자꾸 불안해. 네. 행복한데? 이 정도도 괜찮고 네. 감사한데? 네. 자꾸 불안해. 네. 이럴 때 일이 터지게 돼 있죠, 항상 인간들은.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깨워 줄 때, 이런 인연이 닿아가지고 나하고 이렇게 대면을 했을 때, 네. 그런 것도 알아보기 위해서 알으라고 여기에 데리고 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그런 줄들을 모두 다 걷어놓고 조금 평화롭게 살아. 그러니까 다른 욕심도 없다 이 말이야. 네. 네. 그랬으니 그거를 좀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할머니가 굉장히 움팡지고 굉장히 개팍하고 굉장히 기운이 세요. 저는 본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뭐, 보통 뭐 웃대로 가면은 듣기는 웃대. 들었고 예. 이제 막 이제 뭐 부모한테 듣고 뭐 이제 이럴 일이죠.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할머니를 보는 것 자체도 웃기고. 위에 큰 오빠 계시는데 큰 오빠가 배다른 오빠인데 그 오빠 소생 쉽게 말하면 큰 어머니 되지만은 아기 때 그분이 가시고 저희들은 저희 친엄마 소생이니까 그 내막은 잘 모르지만은 큰 오빠하고는 저희들이 다 잘 지내거든요. 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큰 오빠 낳았는 생모. 그렇죠. 할머니가 둘이라 그랬어요. 네. 네. 그 양반이 굉장히 한이 있어요. 굉장히 천대받았고 한이 있어 놓으니까. 그렇다면 더 일맥상통하겠습니다. 어릴 때 아이를 놓고 갔으니 더 얼마나 한지고 원졌겠습니까? 형제지간에 지금 우애있게 지내는 것하고는 별개로 그 조상의 몫은 조상의 몫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심각하게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넋이라도 좀 이렇게 한이라도 좀 풀어주는 그런 네. 기회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이 할머니 굉장히 노자가 심해가지고 내 등에 땀이 나거든요, 지금. 아. 그랬으니까 그런 줄 알고 네.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인생지사, 뭐 세홍지마라고 하는데 사실 별탈 없이 지내는 게 가장 어렵고도 힘든 길인데 굉장히 평범하게 사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죠? 네, 네. 모두가. 네.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했고 여기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것들이 언제 뒤집힐지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그런 풍파가 생길지 네. 장담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네. 누가 죽어나간다? 내가 암병 환자를 살릴 거다? 이러는 건 우리 몫이 아니죠, 당연히. 그랬는데 그런 귀신들의 넋을 달래고 극락왕생 시키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고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고민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정말로. 네, 정말로 고민해서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저기 남편 쪽에는 괜찮은가요? 남편 쪽에 상문이 이제 남편 얘기를 할 건데 네. 상문이 좀 들었습니다. 상문이 들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조상이 날 일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일가나 가족 쪽. 네네네. 그럴 만한 분이 편찮으신 분도 없고. 편찮다고 가는 거 아니고. 갑자기 뭐 죽을래 받아 놨다고 99 고비 넘기고 백수 누린다고 해가지고 그때 상문 뜨는 거 아닙니다. 가는 데는 순서가 없이다. 그랬으니 비보가 났을 때 예. 예를 들어가지고 상문이 들었다고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올 겁니다. 예. 수일 내로. 그랬을 때 이모 가시면 안 돼요. 아시죠? 주당 맞습니다. 이모. 네. 남편? 남편 괜찮아요. 제가? 네. 이모를 가지 마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네. 코로나 시대고 이제 지금 또 다시 코로나가 계속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 네. 핑계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부지만 하고 네. 그냥 두 분 다 안 가시면 가장 좋겠고 아, 예,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네. 1차로 주당이 드는 거는 이모는 100% 상가집이나 잔치집에 갔다 오면 들어 누울 수도 있어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그랬으니까 좀 참고 좀 하시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심하게 그리고 네. 일단 약성이 있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고 마음이 아파요. 건강하게 살면 참 좋은데 그죠?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